Times. 네, 오랜만에 PRS SE 플로이드 로즈입니다. 네, 퍼지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PRS 하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델, 베스트셀러죠. 커스텀 24입니다. 네. 커스텀 24는 저희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복수만 하려고 해도 뭐 한 가득이에요. 네, 한 가득입니다. 한 가득. 2019년부터만 쌓아도 뭐 이만큼이에요. 뭐. 온갖 탑 종류별로 저희가 다 했기 때문에 네. 네, 뭐 오늘은 한번 24를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저희가 할 커스텀 24는 플로이드 로즈 모델이고요. 저희가 복습을 하다 보면 또 플로이드 로즈 모델이 있을 겁니다. 네, 있겠죠. 네, 여기 PRS SE 그냥 커스텀 24 2019년 네. 1월에 했었던 모델 선생님은 슈퍼스트랩과 SG의 딱 가운데 저는 세력 확장의 서막 이래서 9.0, 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커스텀 24 지브라우드 이게 지브라우드. 익조틱 우드 시리즈예요. 네, 맞아요. 특이한 탑들이 올라간 네. 그런 시리즈가 있었는데 지브라우드가 그때 당시 138만원 선생님은 새소리 SE 새소리 저는 시원한 에디션 네. SE 네, 9 이때부터 그 SE, SE 장난이 시작됐어요. 네, 네. 선생님 9 제가 8.5 그 다음 커스텀 24 플로이드가 나왔네요. 2019년에도 네. 이때는 140만원이었고요 저는 선생님은 스틸 에디션, 저는 네. 슬림 에디션 98.5. 이게 또 막 멋있게 생긴 거예요, 좀. 네. 커스텀 24 지르코테 모델이 있었죠. 지르코테. 지르코테는 거의 150에 육박하는 좀 네, 비싼 맞아요. 가격이었고요. 선생님은 곶감 먹고 큰 새, 역시 새죠. 저는 사이사이 채운 이사 이렇게 드렸어요. 네, 이사 사이 말장난을 했죠. 9.0, 9.0. 그 다음에 로스티드 메이플 리미티드 에디션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148. 선생님은 자신감까지 있습니다. 저는 커스텀 24 예비역 에디션 9.0, 9.0. 그 다음에 로럴벌이 있었어요. 로럴벌도 역시 148만원. 선생님은 살쾡이. 저는 아니벌써 이렇게 드렸죠. 네. 로럴벌. 네, 아니벌써. 네. 이게 1500대 한정판이었고요. 네. 9.0, 9.0. 네, 그리고 커스텀 24 벌드 애쉬 모델이 있었는데 벌드 애쉬 138만원이었네요. 선생님은 소나타 에디션. 네. 저는 커스텀 24 어쩌구. 하도 커스텀 24 뒤에 뭐가 많이 나오니까 다 좋다. 커스텀 24 어쩌구는 다 좋아요. 네. 이렇게 드렸었던. 네. 네. 9.0, 9.0. 그 다음에 포플러 벌드 탑 기억납니다. 이거 네. 포플러 벌드 148이었고요. 선생님은 PRS 그랜저. 애쉬벌이 소나타였고 네. 네. 저는 커스텀 24 저쩌구. 저쩌구, 네. 어쩌구, 저쩌구. 9.0, 9.0. 그 다음에 아직도 있어? 35주년 기념 모델 커스텀 24가 있었어요. 이건 158만원 가격이 좀 있죠. 선생님은 데시카 산타나. 저는 커스텀 24 단체 관광 9.0, 8.5.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뉴 컬러로 나왔던 커스텀 24 35주년 기념 모델 역시 9.0, 8.5. 오호. 커스텀 24시간이 모자라 이렇게 드렸어요. 이런 재미가 있네요. 옛날 한줄평 보면 이런 재미가 있어. 네. 그 다음에 2021년 2월에 했었던 커스텀 24는 9.0, 9.0. 이제는 이 가격대 수성입니다. 네, 수성. 네. 거의 뭐 이 가격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PRS 파랑새는 있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24 플로이드가 2021년 2월에 148만원에 나왔었는데 선생님은 수성에 충분한 방어력 저는 섹시 에디션 이렇게 드렸어요. SE 네, 9.0, 9.0. 그 다음에 커스텀 2408 모델이 있었는데 에리자베르데 에리자베르데 생각나네요. 네. 이거 138만원이었는데 선생님은 PRS 익스플로러 저는 팔색조 9.0, 9.0. 그리고 나서 PRS 또 SE 2408 나왔던 게 올해 6월이었습니다. 요게 최초로 이제 저기 스쿼드를 했던 모델이었는데 오호. 요게 75.5가 나왔고요. 생선 육수도 진합니다. 저는 PRS의 대표 메뉴 폴롱탕이랑 이사곰탕. 기억나죠? 폴롱탕, 네. 아주 깊게 우려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는 커스텀 24.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커스텀 24 플로이드를 다시 한번 스쿼드로 해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169만 8천원. 가격은 조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조금 올랐네요. 올랐죠. 네. 한 20만원 정도 플로이드 로즈에서 올랐습니다.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전장 99cm, 무게는 3.85kg, 두께는 40에 44mm 정도 나옵니다.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네, 12프레디 뚤레는 78mm고요. 메이플 탑에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가 올라가 있어요. 네. 이쁘죠? 네, 마호가니 바디. 그리고 네, 넥은 메이플 와이드 씬넥입니다. 헤드머신은 PRS 디자인드 튜너.
너트는 락킹 너트인데 이거 이름이 붙었어요. PR11이라는 이름이 붙었네요. 이름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PR11 락킹 너트에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에보니 버즈인레이가 들어가 있는 에보니입니다.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55mm, 스케일 길이는 635mm, 프레스는 24프레시고요. 픽업은 85155 S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죠. 네, 각각 8515S가 네.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볼륨과 푸시 풀이 가능한데 이거 코일 스플릿이 되죠. 네, 스플릿. 완전히 네. 싱글로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3단 네. 픽업 셀렉터 그리고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1000 트레몰러가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엄청나게 크죠? 오. 역시. 너무 크다. 스프릿에서 참 다 쓸만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자, 듀얼리스트.
안정성이 있네요. 그래도 네, 네. 아주 플루이드로즈 블루스 아주 좋아요. 오늘 기타 중에서 제일 비싼 기타인데. 네, 맞습니다. 안정성이 있네요. 오늘 기타의 절반 정도의 가격을 찾아보고 있죠. 네. 자, 메이킹을 한번 해볼 텐데 이거를 해서 싱글 두 개로 메이킹을 해보겠습니다. 오, 이거 명료하고 좋다. 이거 좋아요. 좋다, 이거 좋다. 프로이드로즈 잡으니까 참 뭐 이렇게 폭주하려고 그러네요. 김 플로이드로즈 병호 다시 네, 네. 나오는 거죠. 레드락을 놓고 야, 네. 살벌하게 연주해보겠습니다. 펑키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어우 재미나네 이거. 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튜닝은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오이 정도야? 네. 완벽하게 남아 있는데? 네. 제가 다 망가졌을 네. 줄 알았더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좀 조여놓으셨군요. 네. 오 깜짝 놀랐네. 네. 야 튜닝 안정성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네. 아 좋습니다. 역시 50만 원짜리 하다가 한 160만 원짜리 하니까 좋네요. 네. 잘 들어봤어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돈이 최고야 이렇게 드리고 싶다. 돈이 최고라 하기엔 그 가격은 아니야 또. 이게 모든 거 다 오르는데 이거 참 그래도 자리를 잘 지키고 있네요. 네. 커스텀 24 어쩌고 저쩌고 드리겠습니다. 네. 어쩌고도 있었고 저쩌고도 있었는데 예. 이제 어쩌고 저쩌고로 대통합. 커스텀 24 네. 뭐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네. 커스텀 24 어쩌고 저쩌고 다 좋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SE 무슨 에디션 이거 많이 드렸는데 네. 아직까지도 그래도 가격대를 최대한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한 요 가격대에서 네. 이 정도 퀄리티의 기타들은 되게 소중하다 네. 라는 의미에서 소중한 에디션 소중한 에디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 점수 드릴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7.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5점, 평균점수 76점. 준수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제일 이쁜 게 요런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나와요. 전부 다 25151515를 넘고 다 네. 이것도 그러면서 네, 요 정도가 가장 좀 적당한 적당. 그러니까 가장 준수하다라는 네. 표현이 잘 어울리는 그런 기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도 꽈락이 없으면서 네. 그러면서도 75점 이상인 기타. 예, 네, 그러면 이게 딱이죠. 네, 딱이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커스텀 24 플로이드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수고하셨습니다.